안녕하세요, 엉클존입니다. 오늘은 엉클존의 테크앤아트TV에서 아두이노를 이용한 기초 프로그래밍 실습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보드 앞에 아두이노 우노인데요. 이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지금 LED 소자가 전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멸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 아두이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지식이 필요할 건데요. 뭐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추천 도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도서는 33가지 프로젝트로 배우는 아두이노. 예. 책 메이크 코리아에서 나오는 책인데요. 예. 여기 우노 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좀 보면 그라운드가 접지죠. 여기는 각각의 핀의 번호입니다. 디지털 신호를 제어기에서 보낼 건데요. 그 출력되는 그런 핀의 번호입니다. 여기가 실제로 이 아두이노 보드를 실제로 제어하는 CPU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ATmega.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컴퓨터와 연결될 부분이고요. 이쪽에서 이제 컴퓨터 USB 포트 쪽으로 연결돼서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죠.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는 그런 USB 연결 잭이 되겠고요. 여기는 실제로 파워를 외부 파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포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을 보면서 아두이노는 어떤 거다라는 걸좀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사물의 비밀. 이 책은 아주 만들기 책에 어떻게 보면 기초를 가르쳐주는 DIY, Do It Yourself 기계 장치를 만들기 위한 기본 메커니즘의 기초를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두 책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의 신호를 받고 지금 전멸하고 있는 LED 소자를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디터는요, 아두이노 사이트에 가보면 받아볼 수 있는 IDE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로프먼트 아두이노와 함께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되겠죠. iOS에서는 벤치. 여기서 이제 일단은 소스를 한번 보면요. 초기 값으로 인트를 줘서 LED 핀이라고, 12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12번 LED 핀을 통해서 저희가,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겠다는 거죠.
0101 이렇게 켜지는 거죠. on off. 예. setup으로는 pin 모드 출력을 하겠다. 아웃풋 LED 핀 12번에 출력을 하겠다. set the digital pin as output. 예. 12번 핀을 디지털 핀으로 쓰겠다. 출력 핀으로 쓰겠다는 그런 설정을 해주는 setup 함수가 있습니다. 예. C 형식과 좀 비슷하죠.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아두이노 보드에서 예, 실행되는 순서입니다. 예, 셋업을 하고 그 밑에 루프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루프는 디지털 라이트, 디지털 신호를 쓰겠다. 예, LED 핀을 통해서 하이, 이거는 켜겠다는 거죠. 예, 볼티지를 높이겠다. 예, 전원을 치면 온 하겠다. 예, 그런 뜻이죠. 그리고 딜레이 200. 예, 이거는 밀리세컨드 단위이기 때문에 200이면 0.2초죠. 0.2초를 켜고 난 다음에 0.2초의 딜레이를 주겠다. 예. 그 다음 디지털 라이트. 예. 끄겠다. 그리고 또 딜레이 200. 예. 0.2초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해서 0.2초 만에 전멸이 반복되는 그런 루프를 도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게 되면요.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컴파일 체크 표시가 있죠. 여기는 컴파일 하는 예, 메뉴고요. 그 다음 것이 전송하는 메뉴입니다. 예, 이걸 눌러야지만이 예, 여기 USB에서 여기 아두이노 보드에 프로그램 한 내용이 전송이 되겠죠. 예. 여기서 두 번째 글 선택하게 되면 예. 이 프로그램이 컴파일 된 상태에서 바이너리 형식으로 전송이 되겠습니다. 시리얼 포트로 010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전송이 되겠죠. 실제로 이 아이콘들은 예. 스케치 메뉴에 들어가 보면 예. 문자로 이렇게 문자 메뉴로 또 나와서 이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프트웨어도 살펴봤고요. 실제로 이렇게 가서 보드 쪽에서 어떻게 예, 회로가 구성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12번과 GND는 그라운드 접지입니다. 예, 12번에 플러스 예, 신호를 보내면 그라운드에서 그걸 예, 전류가 흘러서 내려가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노란 선은 실제로 12번 핀에 연결이 되어서 아두이노 보드에서 신호를 보낼 때마다 노란 선이 켜지게 되는 거고 꺼지게 되는 그런 신호의 교차를 전달하게 되는 거고요. 파란 선은 예, 그 신호를 예, 끝단점에 예, 내려와서 접지 그라운드 쪽으로 가서 예, 그 전 신호를 예, 다 접지하는 그런 연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브레드보드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보드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이 브레드보드는 간단하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납땜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예, 부품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쪽으로 가보면 6번으로 이쪽 6번의 가로선은 다 실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6번에다가 노란색 그 우리 12번 핀에서 여기 12번 핀에서 오는 신호를 여기 6번에서 LED의 긴 발 쪽 다리가 좀 긴 쪽이 플러스인데요. 긴 쪽으로 예, 그 온오프 신호를 주게 됩니다. 온오프 신호를 주게 되고
그 왼쪽 발 마이너스 방향을 또 접지 쪽으로 예, 연결하기 위해서 10번 줄, 가로줄이죠. 10번 가로줄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 방향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품이 서로 그 부분을 세로 방향은 연결을 시켜주게 되는 거고요. 예, 가로 방향, 10번 가로 방향 부분에 또그 짧은 LED 다리 마이너스 방향이 그 마이너스 크기 저항에 함께 10번 가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저항의 역할은 전류를 너무 빨리 흐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저항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예,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저항의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아두이노 보드의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는 파란색 다리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로가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에서 의 신호가 전달됨으로써 전체의 서킷이 이루어지면서 그 서킷 안에서 이런 불이 꺼지고 켜지고 하는 액션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신기하죠? 예. 프로그램이 컴파일이 돼서 PS2 USB 케이블을 통해서 아두이노 보드에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중앙 처리 장치에서 보드의 중앙 처리 장치에서 그 메모리 상의 프로그램의 내용을 읽어서 실행을 해서 그 신호를 12번 핀에 더 노란 선을 따라서 신호를 보내면 LED 조명의 오른쪽 플러스 극에서 그 신호를 받아서 왼쪽으로 흘러가면서 LED 조명에 불을 켜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 상에서는 0.2초씩 끄고 켜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0.2초씩 끄고 켜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은 우리가 이 서킷에 전류가 너무 많이 과하게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항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을 따라서 접지 선을 따라서 신호가 다시 접지 선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엉클 준과 함께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한 가장 간단한 LED 전멸 프로그램과 회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최고 기본입니다. 여기서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예,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여러 가지 전자적인,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어떻게 정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엉클준과 함께 엉클준스 테크앤아트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